갑자기 새로 오신 그 푸나님이세요. 네, 새거신.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내 목소리 한번 내보냐. 아, 라이. 아리아리 아라리. 네, 아라리 푸나님.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기다리신 여러분들. 소개 열심히 하세요. 네, 네, 네. 지금 ARTV에서 네, 기다리고 계신 한 분, 그 다음에 이진수 TV 감독님, 그 다음에 성대산 TV 감독님, 그 다음에 다른 TV 감독님들 잘 사랑을 모르지만, 아이고야, 내가 갑자기 뭔 난리. 야, 격하게 환영하는구만. 어메, 지금 제가 여기서 대전에 있다가 세종에서만, 세종 운주산에서만 계속 공연을 하다가 드디어 제가 강원도까지 진출했습니다. 여기 원주까지. 어메, 출세를 한 거야. 아니면 여기 원주 시까지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 근래 몇 달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30분 가까이 이렇게 좀 맨 얼굴 보면서 이렇게 공연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도리 알면서 할것 같아요. 네, 오자마자 제대로 잘 치면 열심히 친다고 쳤지. 맞잖아, 제대로 맞게 쳤는지 모르겠는데 흥이 나가거든요. 열심히 쳤는데 선배님들 옆에서 마이크 좀 해주셔가지고 맛있어요. 지금부터 노래만 부를까요? 자, 노래 몇 곡 부르러 왔습니다. 자, 잘하는지 못하는지 박수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잔잔하게 목 좀 풀게요.
오빠. 감사합니다. 아니 멀리서도 이렇게 후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잘 받았어. 못 와서 미안하답니다. 아니요 이렇게 일부러 또 보내주셨네요. 예. 네. 이게 이 노래가 제가 원래 몰랐던 노래거든요. 지금 저기 후원 보내주신 남태님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갖다 제가 이제 배웠어요. 노래를 너무 좋은 노래. 예, 이제 여기 제가 처음 마이크를 잡아본 중이라 어떻게 음향이 맞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감독님한테 살짝 제가 음향을 제공을 부탁드렸습니다. 자, 혹시라도 들으신 와중에 신청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노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또 아까 창에서 신청을 받은 노래가 있어요. 저기 과거철님이 세월에 던진 사랑이라고 제가 신청을 아까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 곡을 먼저 올린 다음에 또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를 한 저기 하나 정도 올려주세요. 좀 낮을 것 같더라고요. 예작에 바꿔서. 예, 세월에 던진 사랑을. 예, 반키 올려주세요. 아침에 묻지마 세월에 던져버려 감사합니다. 잘 합니까? 감동 먹었어요. 감동 좋아요. 네, 아니 정말 지금 방금 부른 두 곡은 제가 전혀 몰랐던 노래였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관객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아는 노래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은 무엇보다도 제가 그 다음 주까지 준비를 해와요. 숙제를 해왔던 노래들을 지금 불러드린 거예요. 네, 지금 최근에 네, 물론 예전에 나온 노래이긴 한데, 네. 아. 참 멀리 용인서 오신 일부러 오셨어요.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강원도 원주에서 공연을 합니다라고 했더니 어제 저녁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여기 주무시고 딱 지금 제가 노래하게 기다리셨는데 저번 주에 숙제를 내주신 곡이 있어요. 김세환님 아직 하지도 않은데 미리부터 주면 어떡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복이 많습니다. 저 조만간에 제가 아직까지 구독자가 100명이 안 되거든요. 조만간에 금방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저기 오라버님 저기 숙제했던 곡이요. 저기 예친구라고 있습니다. 김세화님의 예친구라고 있습니다. 그거요. 예. 그거 진짜 안 배워지더라고요. 노래가 엄청 그게 왜냐면은 저희처럼 가요 트로트를 하는 사람들은요. 약간 복성 비슷한 노래가 잘 안 배워져요. 그게 안 배워져요. 그죠? 예? 트로트라는 사람들은 트로트 공짜공짜 이런 노래가 잘 되지. 좀 건전송 같은 건 노래 잘 안 되거든. 솔직히 학교 잘 되겠잖아. 유행가 잘 부르는 애들이 보면은 학교 잘 치는 노래 잘 안 되잖아요. 어? 좀 그런 식이야. 노래 잘하시고 예. 그대로 시원시원하게 눈망울 하고 딱. 요거는 우리 아버지 닮았어요. 아버지가 눈이 커가지고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자세를 좋은 거 있었구나. 예. 아 예. 그 좀 공장하고 또 이렇게 그 물건 자리가 호수한 품질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가 잘 하시던 말씀입니다. 오네 그럼 잘하자 맞지?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친구 저희 숙제가 제대로 됐는지 어렵더라고요. 괜찮아 하야
신나는 노래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노래를 아유 또 주신 거다. 아유 뭐 자꾸 아유 아 진짜 집 한 채 팔아 나중에 집 한 채 팔아 우리가 짰어요. 나중에 내가 다 비슷한 돈 드릴 거예요. 아까 지금 은행 생각 도시지 아 참 신기하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자, 이번에는 우리 저 감독님 추천곡 뭐 준비해? 네? 동영상 말고 딴 거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시는 노래인데 뭐 특별한 신청곡이 없으니까는 제가 저기 신나는 거 뭐 네? 아니죠 찍고라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부를게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잘 안 부르시는 거 그런 거 제가 좀 불러볼게요. 재밌는 노래. 저기 미스트롯에 나와서 참 아쉽게도 고별 마신 윤태화 가수님의 찍고라는 노래 재밌거든요. 아무래도 불러도 어울리겠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도 어울리겠어. 예? 연구를 해도 어울리겠어. 너무 깎았다 줄까요? 108번 한 번은 그 좀 넓게 자 보세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한 2주 동안 하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살이 한 3kg가 빠졌어요. 살 쪄놓고 아까 뭐지 허리 들어 40분 좋겠다고 그랬지. 아니 살을 좀 더 찌워야지 되지. 이래갖고 안 되겠어. 아니 이거 허리가 이게 좀 진짜 헐렁하다 자꾸 코이 빠지려고 그래. 아유 아, 참나 좀 날씬하면 좋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딱 좋습니까? 발목이 가늘잖아. 예? 예 원래 발목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무슨 신었는데 알아요. 라인을 보면 못하겠어? 제가 살이 빠지면 무슨 빠지는 체격이라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빠지면 이렇게 보기 싫어요. 맞아. 이 정도가 딱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몰다공증 걸려. 예? 몰다공증 걸린다고 자체. 그렇죠. 그렇죠. 너무 빠지면 안 돼요. 평소에 제가 치즈하고 저기 그 우유를 참 많이 먹는 편입니다. 두유하고 이런 거. 네, 그런 거 많이 드셔야 됩니다. 네, 골다공증하고 뼈 건강에 좋은 음식 꼭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요즘 골라 먹고 찾아 먹습니다. 비타민 뭐 저기 아까도 먹었어요. 이제 올라가서 혹시 쓰러질까봐 땡피때 아까도 보라색 저걸 입고 있다가 이거 왜 바꿔 입었냐 혹시 몰라가지고 강원도가 춥다 해도 저한테는 추운 날씨에 딱 좋습니다. 저는 어? 아니에요. 톰밥입니다. 가수가 이거 뭐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세요? 저는 북살보는요 이제 여기 입문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지금 지금 연습 중에 아직 수련 중에 있는 중이라 아직 솔직히 흉내만 내고 시계바늘 네? 시계바늘 아 시계바늘 알죠. 아이고 대중적인 노래는 웬만한 거 아닌데 아주 자기만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을 많이 시키시니까 그때 조금 난감할 때겠어요. 자 시계바늘 그러면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나오면 웬만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빠도 시집 갈까? 안 되겠다. 오늘 기다려, 오늘. 내가 시집 가야 돼. 아니, 친척들은 이렇게 나한테 자꾸 밀어주려고. 아니, 용인세까지 오는 것도 얼마인데. 어? 오자. 아니, 오늘 안 되겠다. 안 되면 못 가겠다. 어? 안 되면 못 가겠다. 그러니까. 아니, 나 그냥. 가겠다, 지금. 큰일 났다, 이제. 솔드 아웃 됐으니까 다른 눈보지 마세요. 내가 마음에 들어도. 첫 번째 내가 오늘 낙찰. 신나게 자, 분위기 살았을 때는 신나는 걸로 한 두세 곡만 연결해 주시면 싹 네 갑니다. 10분 내로 Thank you.
너무 아쉽다. 아, 작업 좀 해보세요. 네?
콩을 매면 되죠. 제가 낼까요? 무슨 이거 돈 깡통? 네. 깡통을 왜요? 아니 돈이 안 나온 게. 아 그러니까. 아, 근데 맞다. 내가 지금 뉴스 좀 봐야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몇 개 더. 이거 깡통 그 이게 깡통 만약에. 돈 받아야 왜고 저한테 깜빡 메고 동굴들아 하는 그런 오라고 이렇게 시지 않나. 나 진짜 너무 뭐 나고 이 원수가 참 맞으려고 한다가 여보 갑시다. 어떻게 참 인사라도 한 번씩 하면 한번 나올 사람 나가야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나. 바로 나오지. 바로 나오네. 야 역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부부 각설로 가서 나갈 거야. 여기도 아이고 지갑부터 만들려. 고맙습니다. 어떻게 잘 먹고 살라고 합니다. 어떻게 불쌍하게 이기시고 여기는 안 됩니다. 내일로 지나고 이제. 그렇지. 뭘 아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17일 바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17일 바 우리 잘 먹고 잘 살시네. 예, 아이고. 예. 빌딩 뭐 하다 보면 되겠죠. 자, 이쪽으로 갑시다. 자, 부진했던 간에 어떻게 오빠는 꿈에라도 뛰지? 삼태기 했구나. 그러게요. 어떻게 좀 뛰줘야 되나? 얼른 걸러주시오 그래. 내가 부른데 기념으로 오빠 내가 잘 쓸게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멀리 가기 힘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올라와서 너무 이렇게 재밌고 해서 하루 종일 부르고 싶은데 제가 올라오면 기본에 3시간이거든요. 오늘 시간이 너무 짧다. 우리 친구가 많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다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곡 하고 또 우리 단장님이 그 다음 순서로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는 또 언제라도 시간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유튜브에 아라비 분발을 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진짜 구독이 돈 드는 줄 알고 말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구독 뭐 좋아요 이런 거 저렇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눌러놓으면 밤새도 눌러도 괜찮아. 밤새도 눌러주세요. 아라리 품바 TV를 네 구독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꾸 와서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게끔 불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자 마지막 또 한 곡 네 신청하실 거 없으시면 제가 그냥 뭐 한 곡 불러드릴게요. 모르고 알아요? 모르고? 어? 모르고 알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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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나, 나오나. 누구 노래죠? 나오나. 모르고 모르고는 모르겠는데. 모르고는 어떻게 부르지? 사랑했어요. 사랑해. 아, 들으면 알 것 같긴 하고. 아, 확실히 모르니까 그거는 숙제를 한번 해볼게요. 김포가도 부르라고 나오는데. 우마로 날라갔다. 김포가도 어때? 우마로 날라갔어. 김포가도 어쨌든 김포가도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봐주시고 마스크 너머에 예전에는 굉장히 어떤 표정을 짓나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스크 끼고 있는 얼굴들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보시는 어머나 어머니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이렇게 또 주시다니 아이고 나 이렇게 원래 깡통이 받는 스타일이 아닌데 예쁘게 돈 빠질까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자 이제 우리 단장님 네 수고 예. 많으셨어요 아이고 벌써 또 이렇게 곱게 탕남자 또 이거 통해서 또 와야 되겠네 아이고 요거를 빼서요? 밥벌밖에 없어요 밥벌이는 것을 뺏어달라고 아이고 참 원래 물려주는 거요 단원들한테 하나씩 단원이 몇 명인데 한 명 방제를 그 하나를 갖다 찢어가지고 우리 알아서 그냥 좀 네, 보자. 아라리 기빠지셨습니다. 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더 관심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고 잡으면요. 그, 이리 와요! 보고 잡으면요. 그, 여기 아라리 품과 TV 들어가셔가지고요. 저 혹시 저 다음께 공연단에 또 안 가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배웠어요? 네, 여러고 차량 공부입니다. 아, 저 피트. 차량! 네, 박사님,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 네. 네. 아이고, 어쩜 멋있나, 너무 이러고. 아이고, 왜 그러세요, 회장님? 어머니가 하는 거야. 자, 저는 가입품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자, 마이크, 그거 나, 마이크 좀 줘.